승부를 찾아라.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을 하시다가 브리더로 전향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우 닉네임 콩살찌로 활동하고 있는 윤서라고요. 저희는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크레스트 기쿠 위주로 사육방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같이 보러 갑시다. 렛츠고.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좀 보고 싶은데. 우와, 여기 큰 사육장에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살고 있어요. 저희 집 비숍이에요. 진짜 궁궐같이 사네. 와, 이쁘다. 네트릭인데 네. 이렇게 잘 찢어진 애가 잘 없어서 저희가 진짜 귀하게 키우고 있어요. 와, 여기서 혼자 살고 있다. 이게 몇 자 사육장이죠? 이게 45, 45 큐브고요. 네. 뒤에는 저번에 영상 저희도 봤는데 네. 그곳에서 아, 개코리에서 거기에다가 나뭇잎이랑 인조 꽃잎 해가지고 통나무도 이렇게 사서 넣어줬어요. 되게 좋아해요. 얘는 트위칼인데 네. 얘는 수컷 아이예요. 얘도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얘도 혼자 살고 있고 짝꿍은 네. 맥사에 있습니다. 아. 아이고 싫어. 얘도 보시면 아이고 오, 발정 났나요? 발정 있는데 저희 집 수시 아, 네. 발정은 제대로 나도 네. 안 물더라고요. 오, 다행이네요. 대체로 뭔가 테임이 됐나? 우리 집 수컷들은 왜 그러지? 내 성격을 닮아서 그런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이쁘다. 근데 이쁜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쁜 아이가 이쁜 집에 살고 있으니까 진짜 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많진 않은데 맞아요. 물론 공간 때문에 다 이렇게는 못 해주지만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이렇게 해주시니까 되게 좋아 보여요. 진짜 저희도 네. 금전과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네. 한 마리당 하나씩 45큐브로 다 채우고 싶어요. 아. 이 친구는 또 뭐예요? 이 친구는 지금 다이어트 중인 아이인데 네. 속눈썹이 슬쩍 내려가 있네? 근데 이 친구는 암컷인가요? 암컷이에요. 암수 하나씩 살고 있고 네. 이 친구도 상당히 저희의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 산란기를 쉬고 있어요. 아. 근데 저희가 보면 그냥 브리딩 팁이기도 한데 네. 다들 아실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암컷들은 네. 체중 조절도 해줘야 브리더로 좀 잘 활약을 하기 때문에 네. 넓은 데서 좀 살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살이 훨씬 쪘었었나 보네요. 좀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넓은 데 놔주면 네. 아무래도 활동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아유, 나무 쳐졌네. 체중을 지키는 거 아니야? 이 친구 뭐예요? 얘는 애초틱에서 네. 온 릴리 화이트고요. 네. 릴리 화이트 생긴 게 그 애초틱에서 이제 만들어진 모프기 때문에 아. 이런 아이들이 조금 더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트라이 릴리처럼 옆구리가 세 가지 색이 있긴 하네요. 네, 그리고 얼굴도 보시면 네. 다른 릴리랑 다르게 네. 약간 좀 뾰루지라 해야 되나요? 주근깨 같은 것도 없고 네. 머리선도 거의 지워져 있어서 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우리 집 메인. 네. 이 친구가 메인이구나. 네, 릴리 그룹의 메인이고요. 네. 핀도 괜찮고 체형도 좋고 네. 일도 잘하고. 진짜 크기가 네. 건장해요. 진짜 뭔가 건장해요. 전체적으로 길이도 쭉쭉 길고 네. 요즘에 또 퓨어 화이트 되게 찾으시던데 네 맞아요. 저는 퓨어 화이트보다 네. 살짝 이렇게 상아빛 도는 릴리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얼굴까지 거의 깔끔한 이런 네. 아이들이 사실 크레는 얼굴까지는 좀 뭐랄까 퀄리티로 안 보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대체로 그런데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런 머리에 손도 보고 얼굴 모양도 보고 저는 두상하고 체형까지 네. 다 봐요. 체형까지 봐서 네. 그렇게 선별된 아이가 이 메인 수컷이라고 해요. 힘들게 보셔봤습니다. 임상 불어서 지금 되게 살이 쪘어요. 요즘 이 아직도 MTBX 스타일 인기 되게 많잖아요. 그죠. 아예 파업 좀 시켰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얘는 네. 그냥 MTBX이 아니고 얘도 수입 개체로 RT에서 왔어요. RT캐즈에서 네. 거기가 책콜로 유명하고 어두운 색감이 좀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네. 저도 거기서 골라왔어요. 파업하면 좀 까매집니다. 파업이 됐나봤어요. 파업은 안 됐지만 지금 이 아이 지금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네. 이 아이가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건가요? 사실 이게 네. 이 아이를 보내신 분께서 해외 출장 때문에 분양을 조금 되게 고민하다 보내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조금 분양가 들으면 놀라시겠지만 18만 원을 드리는 곳이에요. 암컷인데 18만 원 있었나요? 네, 작년에는 가능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제가 분양했던 기록을 봐도 저도 네. 암컷을 두 마리에 70 이렇게 분양도 보냈었고 암컷이 네. 4월부터 좀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올해 또 신규 네. 집사님들 이입도 많아지고
부업으로 하시는 분이 많아져가지고 네. 아무래도 1대 다수치다 보니까 네. 안 보시게 됐는데 나중에 수요 공급 안정화되면 좀 가격이 내려가지 않아요. 아, 근데 이 친구가 네. 맨 처음 입양하신 아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거의 초창기에 제가 데리고 온 아이고 네. 얘가 지금 네. 지금은 임산부긴 한데 너무너무 순한 아이지만 수컷을 네. 산 좀 거부하던 아이였어요. 아, 사람 손은 좋아하는데 수컷을 싫어하는. 네, 너무너무 순한 아이고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네. 예, 수컷을 별로 싫어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금 이거 다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만들었죠. 이 친구 때문에 지금 그냥 쉽지 않아졌어요. 저희 집이, 아, 진짜 네. 놀라실 거예요. 저희가 투자했던 거나 네. 발품 팔았던 거나 들으시면 아이고. 다들 놀라실 수밖에 없는데, 너도 나와볼래? 색감이 진짜 이뻐요, 얘. 얘 어머니라 해야 되나? 네. 그래, 어머니. 이 친구 모기체가 레모나 네. 색감이에요. 레모나. 레모나 색감이어서 요 정도로 닮은 것 같고, 네. 사실 얘가 어릴 때는 되게 짙은 주황색이었어요. 아. 사실 좀 이제, 네. 신기가 불편하신데, 요거 꼬리, 요거 보시면은 네. 전조 증상입니다. 꽃절 되기 전에 꼬리 이렇게 흔드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하세요, 여러분. 제 주위에 있는 애는 맨날 나오자마자 그러던데. 꼬리 여기가 막 네. 움직인다 그러면은, 요렇게 와리가리 네. 하면서, 나 꼬리 자를 거야? 아, 그런 거구나. 네, 신기 불편하신데, 넣어드리겠습니다. 임산부여서. 네네, 넣어줘야죠. 근데 너무 이쁘다, 색깔이. 색깔 예쁘죠. 요새 크림식품도 네. 인기가 많아가지고. 어이구, 너무 이쁘네. 네, 들어가자. 아이고. 아, 절대 들어가자. 안 들어가네. 들어가자. 들어가도. 자, 이 친구도. 아! 오! 어머, 놀려라! 오씨. 끼익거렸어. 들으셨어요? 네, 꼬리가. 꼬리! 이게 진짜 전조증상이 있구나. 오, 꽃잘 될까봐 깜짝 놀랐네. 어이구. 야, 꼬리까지 들어가자. 아, 이게 진짜 애들이 신호를 주는구나. 네, 좀 뭔가 신기가 불편하셨어요. 네. 오, 들어가 주세요. 아, 들어가셨다. 오, 깜짝이야. 얘도 좀 신기해. 얘도 이쁘다. 네. 얘 얼굴이 진짜 짧다. 얘 주둥이 짧죠? 주둥이가. 암컷상이죠? 네. 누가 봐도 암컷상이고, 얘도 커버리도 되게 괜찮아요. 화이트 월 같은 것도 되게 좋고. 네, 얘도 화합은 아닙니다. 근데 얘도 아까 저기 보여드렸던 여기 수컷이랑, 네. 지금 보여주기 실리 이렇게 한상으로 색감 이쁘게 했었는데 지금은 네. 열지 않겠습니다. 안 있으니까. 근데 얘는 네. 다른 게 매력이 아니고 진짜 이 주둥이가 매력인 것 같아. 너무 귀엽게 생겼다. 체형도 그렇고 네. 지금 약간 뱃살이 있긴 한데 네. 뭐라 해야 되지, 비율이라 해야 되나?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이쁘고 네. 약간 귀엽게 생겼어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이 친구는 사실 좀 모프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알 것 같은데 네. 정식 모프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네. 트위칼 중에 거의 풀커버리지가 아까 저런 수컷 같다 네. 뭐 이런 정도였다면 풀커버리지고 네, 그 이상으로 네. 1차 기본형질 까만색이 거의 다 지워지고 있는 애들 제로 베이스라 하거든요. 그렇구나. 이 친구 같은 경우 네. 만약에 조금 더 지워진다 그러면은 네. 겨드랑이 목 이쪽 빼고는 여기가 지금 노란 부분이 다 올라갔잖아요, 등하고. 네, 맞아요. 까만색이 거의 다 지워줄 거예요. 파업은 안 했습니다. 파업 안 한 것 같아요. 네, 얘가 이런 애들이 크림시클을 네.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형태는 크림시클이 아니고 제로베이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네. 커버리지가 상당히 좋은 트위클. 설지님, 여기 이 털 달린 짐승은 뭔가요? 아니, 얘 왜 여기 있지? 얘들은 네, 네. 너무 귀여운 몽골리안 저빌이에요. 저빌이요? 쥐 아니에요? 쥐예요. 쥐죠. 이 쥐들은 네. 잡기 힘들답니다. 크레를 잡던 네. 손으로는 잡기 힘든데 물지 어이구. 않아요. 햄스터랑 달리 네. 야, 일로와. 우와, 진짜 귀엽다. 와, 얼굴 봐. 얘 왜 이렇게 귀여워? 얘는 조금 뚱뚱한 네. 뚱지고 네. 좀 날씬한 꼬치가 있는데 꼬치 나와봐. 얼굴은 뭔가 햄스터 닮았는데 우리 꼬치가 숨어 버렸어요. 꼬치랑 뚱지랑 약간 너무 귀엽다. 보이시나요? 네. 아이, 얘네도 진짜 키울만 나겠다. 키울만 나고 너무 네. 순하고 안 물어요, 사람을. 저도 원래 네. 햄스터를 키웠었는데 네. 햄스터는 이렇게 되면 막 무서워서 물거든요. 근데 얘들은 네. 본인이 건강하고 힘이 네. 세요. 사람이 손길 따위 무섭지 않아요.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구나. 그래서 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네. 여기 온 이유를 다시 찾으러 가볼까요? 네. 얘 보러 온 건 아니니까. 여기 진짜 귀여운 애들이 있다. 우리 사실 이거 보러 왔잖아요. 맞아요. 이제 해체를 네. 시험하는 게 있는데 얘는 8월 14일에
세월이라는 거고. 네. 이거 하나하나 다 적어놓으셨구나. 네, 안 적어놔도 저희가 네. 뭐 문장 이런 데 기록은 또 좀 해놔요. 네. 그래는 진짜 이때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네, 개체를 전부 다 해놔야 되는. 네. 우량아로 태어나서 애가 네. 곰팡이 알이었는데 너무 곰팡이 태어나서 네. 뒤에서 아직 이름을 못 정했어요. 어떤 이름을 지어줘야 되나 네. 이러면서. 신생아여가지고 진짜 예쁘게 생겼다. 네, 아직도 저도 거의 안 올라오는데 이 머리 그 믿는 네. 거리라 해야 되나? 애기야 애기 너무 애기야. 얘하고 밑에 네. 릴리가 네. 야 릴리죠. 릴리고 솔리드급으로 태어났는데 네. 아까 부기체는 보셨어요. 아 되구나. 저희 남편 손을 빌어서 소개해드렸던 길에 네. 닮은 아이가 이런 아이가 많이 나오고 네. 일단 릴리는 풀핀이기만 하면 서른 네. 중간 이상 가는 거죠. 이제 옆구리는 알아서 퍼지니까 알아서 퍼지고 이제 신생아기 네. 때문에 거의 살구빛 톤인데 네. 살구빛 진한 애들일수록 더 하얗게 나중에 바뀌니까 조금 네. 기다리고 있어요. 이 친구 얘는 프라프예요. 오 프라푸치노. 네. 고기체가 네. 레드릴리여서 네. 레드 프라프인가 하고 데려왔는데 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저희는 뭐 이런 거 차별 없이 똑같이 네. 아기들은 다 적재 소외부터 네. 키우고 있고요. 네. 이 친구는 겁이 되게 많았는데 1g 1g 찔수록 조금 네. 간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오 드립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네. 우리 집 릴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예쁘게 잘 컸어요. 진짜 너무 이뻐요. 수컷으로 컸으면 좋겠는데. 왠지 안 커실 것 같습니다. 제가 청공을 네. 되게 잘 보는 편인데 그러면 청공 혹시 보는 거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 친구를 보다가는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제가 부담되지 않을라 이런 식으로 청공을 확인해보다 보았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청공을 보시고 네. 두 줄이 보통 그어져 있잖아요.